안녕하세요. 마더터 신은수학 대표 강사 최희난 선생님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우리 2021년 4관학교 과형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함수 fx가 ln x라고 주어졌었을 때 시그마와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요거 시그마 계산하고 리미트로 취할 거 아니죠. 우리 정적분으로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정적분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구간이 주어져야 되고요. 함수가 주어져야 됩니다. 함수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변수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얘를 선생님이 통째로 x라고 줄게요. fx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dx의 의미는 실제로 구분구조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얘는 x의 증가량이에요. 우리가 n 등분으로 잘게 쪼갰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x를 1 더하기 n분의 k라고 두는 순간 x의 증가량이 얼마니? 라고 했었을 때는 몇 개만 써보셔도 돼요. k가 만약에 1이었었을 때는 x가 얼마냐면 1 더하기 n분의 1이 될 거고 k가 그 다음 건 2가 되겠죠? 그 다음 2가 됐었을 때는 x가 1 더하기 n분의 2가 될 거고 땡땡땡 맨 마지막은 k가 n일 때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n 갖다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n분의 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씩 증가하고 있어? x가 일정하게 n분의 1만큼씩 증가하고 있네. 그래서 이 dx를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n분의 1을 썼겠다라는 얘기로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요, n분의 1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할 거야, 그쵸? n분의 1이 안 보이는데 n분의 1이 안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 n분의 k 같은 것도 지금 잘 안 보입니다. 근데요, 1 플러스 n분의 k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식을 앞에 있는 거를 똑같이 n으로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분모에도 n을 나눠줬으니 분자에도 n을 나눠주겠죠. 보여요? 그럼 얘 어떻게 돼? 1 플러스 n분의 k분의 n분의 1? 어? n분의 1 여기 있다. 요거. 이 n분의 1을 우리가 dx 갖다 써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대신 얘가 또 뭐니까 1 더하기 n분의 k가 x니까 x분의 1이 곱해진 형태가 되겠구나. 좋아요. 그럼 마지막 구간만 가시면 돼요. 구간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요. 처음에 시작은 어디로 가요? 얘는 얘가 0으로 가니까 1에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엔 1 더하기 1이 돼서 2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분포 2까지 이 정적분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부터 2까지 x분의 그 다음에 ln x 걔를 적분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ln x를 뭐 해주면 이거 바로 갈 수 있겠죠. t로 치환을 시켜주게 되면 미분을 한 x분의 1 dx 걔가 지금 곱해져 있잖아. 완전 좋은 상황. 그래서 dx 대신에 x분의 1 dx 대신에 dt를 쓸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t dt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ln x는 t고 x분의 1의 dx가 dt가 될 거니까 구간도 바꿔주셔야 돼요. x가 1이었을 땐 t값이 0이고요. x가 2였을 땐 t값이 ln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게 뭐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너무 쉽지 뭐, 그쵸? 그래서 2분의 1의 t제곱에 0부터 ln 2까지 그래서 2분의 1의 ln 2의 전체 제곱에서 0은 못 빼나만 한 거니까 우리의 정답은 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